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대한민국의 국권을 되찾은 8월 15일,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미국 땅 곳곳에서 광복절 경축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광복의 날을 되새기고 순국 선열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뜻깊은 자리로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버지니아 한인회, 메릴랜드 한인회, 메릴랜드 총한인회의 공동 주최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광복고 여러분, 통일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더 큰 자유와 기회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인류 사회 모두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저와 정부는 2024년 올해를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구체적이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자유와 평화, 번영의 통일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한 힘찬 여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는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가 대독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념배지를 증정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광복 워싱턴 지회 문숙 회장은 우리 동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어디서든 당당하게 살아가는 기반을 만드는데 생각과 힘을 집중하자며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조국을 떠나 이 땅에서 사는 우리 동포들은 좀 더 넓게, 좀 더 멀리 보면서 과거와 미래 속에서 지금 우리의 생각을 집중합시다. 조국 대한민국의 영원한 발전을 위해 우리 능력을 키워갑시다.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면서 협력합시다. 아름다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뭉치고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지 진지하게 고민합시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도 제나문의 대독을 통해 광복절 축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광복절을 축하하는 노래를 불러 참가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워싱턴 한인통합노인연합회와 버지니아 한인회에서도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기념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79회 8.25 광복절 행사입니다. 동포사회 1세대는 전부 다 모두 건강해서 합심해서 동포사회 이룩하기를 빌며 내년에 80주년 광복회에 다시 만나기를 약속하고 모두 선배님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선조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자긍심을 되새기며 한인사회에서 광복의 의미를 재조명할 수 있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